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이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일상생활의 부분에까지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구별된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상생활까지 아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간섭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1장은, 레위기 1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동물에 대해서는 2절로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말에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들은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뭐 소나 양이나 염소, 사슴, 노루 이런 것들이죠. 또 이제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 또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 못하는 것, 이런 것은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나 사반, 뭐 토끼, 돼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물고기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이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그런 그 물고기는 먹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 거다. 뭐 뱀장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류, 이 날라다니는 것 중에 먹지 말 것에 대해서 13절과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여일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것들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 솔개, 불수리, 말똥가리,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 타흐마스, 갈매기, 새매, 올빼미, 가마오지, 부엉이, 흰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오디새, 박쥐, 뭐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곤충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20절로 21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래서 이 곤충 중에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또 부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 땅에 기는 것 중에 부정한 것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 도마뱀,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뭐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먹는 문제까지도
참 세심하게 간섭하실까 하는 거죠.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냥 다 먹게 하시지. 예, 이 법을 주신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45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조차도 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말고 이렇게 건강하고 정결한 삶이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세하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신지 모릅니다. 사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는 것조차도 잘 내가 덕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건강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건강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이 여자의 출산, 이 산모의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 정결이 좀 기간이 다른데요. 2절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습니다.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그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40일 기간 동안을 지켜야 됩니다. 그 밖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 만나지 아니하고 성전에도 가지 아니하고 그런 기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배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그러니까는 2주 동안이죠.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되니, 그러니까 66일에다가 14일이니까 80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을 이렇게 정결한 될 때까지 잘 지키도록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법을 주었을까요? 이것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쉼과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기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이 법들, 정결법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더욱더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 금식과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행을 주목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금식의 문제와 안식일의 문제인데, 18절 말씀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느냐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그 속죄일에 금식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또 절기 때 금식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보통 유대인들은 두 번씩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유대인들의 이 금식은 하루 온종일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해지기 전까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좋은 의미에서 금식이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그냥 사람을 먹는 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 뭐 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금식을 하지 않냐? 그 금식하는 것을 어기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항의, 그리고 이제 잘못됐다 하고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랑과 그 친구들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제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 내용은 이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면은 당일날 결혼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을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랑이 친구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럼 이 신랑은 친구들하고 같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 지내는 동안은 금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잔치집에서 이 그 잔치하는 동안에는 금식에서 제외가 되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그때 이 친구들이 신랑을 이제 신부 방으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치하는 동안은 바로 이 신랑 그 다음에 함께한 모든 친구들 다 즐거워하면서 같이 지나게 되어지지 않느냐. 근데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래서 이 신랑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 그 친구들이 바로 이 손님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는 금식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에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면 자꾸 전통에 이렇게 묶여져가지고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이 무겁고 괴롭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가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낡은 옷이 구멍난 것을 새로운 배조각으로 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새로운 배가 결국 낡은 옷에 당겨져서 찢어지게 마련이니까 낡은 전통에 얽매여가지고 결국은 진정한 이 본질적인 중요한 진리를 놓쳐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예로 세수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새순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포도즙이 막 부풀어 오르게 되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면 결국 이 새순도 다 버리게 되어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순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전통이 좋은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가 정말 필요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 내용을 얻어야 되는데 낡은 전통에 묶여져 있으니까 결국은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로 이제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또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이삭 자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이라면 지금 안식일에 이렇게 이삭을 잘라먹는 거, 이것이 법을 어긴다는 거 알면 알 텐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또 마찬가지로 정말 안식일이 왜 필요한 거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 본질적인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25절 27절 이 사무엘상 21장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 지역에 갔을 때 그때 너무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이멜렉이 진설병을 주어서 그 먹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제 진설병은 원래 제사장이 먹게 돼 있는 거지만 꼭 필요할 때,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그것을 준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냐?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안식일을 위한 거냐? 이것이 뭐가 정말 핵심이냐?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28절 말씀 보면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정말 지친 영혼이 쉼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을 지키자, 부활하신 날 바로 일요일을 주일로 그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얻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막 주일을 안 지키면은 뭐 벌을 받는다, 주일을 안 지키면은 내가 아무래도 뭐가 찜찜하든 뭐가 잘못될 것 같다, 이런 건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의 날은 정말 주님을 기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너무 일하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껏 우리 주님을 송축하는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에 우리는 정말 기뻐하면서 영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허락하신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다 본질이 중요한 거면, 본질이 왜 금식을 하게 됐는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주님께 더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먹지 말아야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는 야, 이게 뭐 굽이 갈라졌는데 또 새김질을 못하는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돼지거든요. 한국 사람은 삼겹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거 이런 거 먹으면 이거 부정하다는데 그러면서 막 먹고 싶은데 안 먹는다. 이것은 율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 오늘 은혜 나눌 한 말씀, 한 구절은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 자,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시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일까, 반응할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자, 미국도 보세요.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는 가운데, 자, 오늘의 이 미국이 예,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과연 성도는,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금식하는 부분, 또 안식일 지키는 부분, 뭐 음식 먹는 부분, 이런 세심한 것까지 주님은 다 간섭하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논쟁하면서 쓸데없는데 예, 그 잘못된 틀에 박힌 전통에 묶여가지고 본질적인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예,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에 넣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진리는 변화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리는 변화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요. 문화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 세상 풍조 이런 것들은 다 변하는 겁니다. 문화도 다 변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세상은 계속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도 이제 39년 됐잖아요. 39년대, 내년 40년인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우리 교회 나름대로 전통이 생겨지죠. 그러한 전통이 바로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전통이면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나 진리에 기초한 전통이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또한 낡은 예, 말씀하고는 전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전통으로 만들어졌다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중요한 예, 본질, 복음, 복음의 핵심, 진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 지키는 규정이 이 랍비들이 그 이 안식일 지키는 규정들을 한 39가지 정도를 이렇게 규정했다는, 그러니까 엄청난 매인과 구속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 이 안식일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쉼을 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줬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 가면 진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정통 유대인, 엘리베이터 탈 때도 자기가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그 버튼을 누르면은 일하는 거라고 가만히 기다려, 다른 사람이 와서 누르면 그때 가서 다, 이거 쓸데없는 짓 아니에요? 이 전혀 비본질적인 거예요. 막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일했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지. 뭐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해가 딱 6시 이후에는 왕창 먹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주님이 보실 때는 외식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왜 금식하느냐,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였을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 너무 로만 캐톨릭, 이 구원교리에 대해서도 더덕더덕 붙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고 나중에는 결국 어디까지 했습니까? 면죄부까지 팔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서 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야 이게 진리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이거 왜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이 딱 깨달아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지폐를 분별하는 좋은 방법은 진짜 지폐를 잘 아는 것이잖아요. 진짜 지폐가 이거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하면, 가짜 지폐는 이게 좀 틀린데, 그러니까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진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자, 수용과 동화됨의 차이를 알자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수용과 동화됨의 차이를 알자. 자, 예수님 당시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변화를 거부하는 쪽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 변화를 요구하는 쪽과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충돌되어지는 것은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진리는 변화되지 않는데 문화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복음은 문화를 통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문화는 계속 변화되잖아요. 그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문화를 통해서 전해지니까 문화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문화를 이해하고 알고 받아들인 것이 수용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가운데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입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갔어요. 그 나라 문화가 다 달라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아프리카에 갔더니 이 음식 먹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먹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줘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수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믿습니까? 수용하지 아니하고 동화가 되어졌을 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벗어난, 진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문화를 받아들일 때 동화될 때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즘 바로 성평등법, 이것을 저지하려고 애를 쓰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자, 성소수자를 이렇게 차별하지 말자. 아주 좋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좋은 뜻이라도 아니라니까요. 성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인데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여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자유를 주자, 성 전환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을 위해서 지원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점점 퍼져가고 있어요. 이것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평등이라는 거예요. 차별 없는 세상 만들자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문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로 여자로 분명히 성을 구분해 주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바로 이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면 타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수용과 동화됨을 잘, 이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뭐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그렇게 반대 운동을 하고 이러느냐? 그거 뭐 정치적인 이슈 아니냐? No!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 타락이라니까요. 시대가 변해도 이거 엄청나게 변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점 이제 타락하는 법은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문화니까요. 그게 문화라니까요. 이제 이 평등법이 이제 이게 통과되고 나면 세상은 또 다른 세계가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생겨질 거예요. 예? 만약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아니, 남자를 데려가서, 할아버지, 내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야,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이거 망했구나. 막 아무리 통곡해도, 아니, 지금 다 이래요. 할아버지, 나 아무래도 그냥 나 전환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그냥 여자 되고 싶은데, 야, 세상이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냐. 아니, 내 친구들도 다 해요. 지금 론도 해준대요. 다 뭐 정부에서 다 그냥 서포트 해준대요. 야, 세상에 이게 망할 세상이 왔구나. 아무리 통곡해도 이게 문화예요. 문화라고 그런다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는 바뀌어져도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이 진리를 사수하고 수용과 동화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말씀에 굳게 서면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개혁,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개혁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 저렇게 드럼이 올라와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어디 드럼이 강단 위에 올라옵니까? 이것도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 찬송가에서 복음성가, 또 어디 강단에서 새벽부터 율동을 합니까? 옛날 같으면 큰일 날 일이었어요. 이걸 수용을 했다면. 근데 보세요, 율동하고 드럼을 친다고 해서 복음에서 멀어진 거냐? 아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문화를 수용했을 때는 그것이 아름다운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야, 팬데믹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지 맙시다. 주일 예배도 폐해버리고, 자, 그 다음에 그냥 자유스럽게 예배 드리세요. 이거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개혁이 되어지는, 수용이 되지만,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면, 동화되면 타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풍조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타락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외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명령이에요.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합니다.